북한도 지하철이 있나요? 정답은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개통된 평양 지하철이 있습니다. 1973년 9월에 개통된 평양의 도시철도이며 북한 유일의 지하철입니다. 우리나라는 1974년 8월에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처음으로 개통되었습니다. 노선은 천리마선, 혁신선 두 개 노선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양을 제외하면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지방 사람들에게 평양의 지하철은 관광 명소이며 관광 코스이기도 합니다. 외국인에게 선전수단으로 널리 쓰이기도 하지만 출퇴근 시간대는 사람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한국의 지하철과 유사하다고 해요. 평양 지하철은 안내 방송이 없고 지하철 내 화면에서 어떤 역인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북한의 지하철은 평균 100m 이상의 깊이에 있으며 핵전쟁이나 공습에 대비한 방호시설로도 사용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승강장까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한다고 해요. 북한의 지하철은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며 역 이름이나 차량 내부에는 혁명적인 슬로건이나 인물들의 초상화가 많이 보입니다. 선전용이든 관광용이든 북한의 지하철이 있나 궁금했는데 북한에도 지하철은 있다가 정답입니다.